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민열전. 네, 서민열전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소시민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생사회적 협동조합은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5시 20분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 5시 20분에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5시 20분으로 말씀드리고요. 예명을 사용하게 됨을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사람들한테는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겠네요.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 네. 네, 좀 저도 궁금한데 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삼위일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용어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자, 그런 걸 함께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습니다.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지 어느 정도 됐고, 그리고 처음에 이 협동조합을 만드시게 된 배경, 취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2017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몇몇 친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또 전인격적으로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그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서 그때 처음 트레이드 패밀리 협동조합을 만들고 현재 5년째 계속 그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운영하셨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을 텐데요. 네.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 뭘까요? 사람들한테 이런 점을 한번 소개해 주실 기회가 처음이실 텐데. 네. 네,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그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사람을 만들고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음식에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빼빼 유니 짜장이라는 짜장면이 있습니다. 유니 짜장이요? 네, 유니 짜장. 그래서 그 유니 짜장을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매장에서 실제로 드실 수 있도록 그 짜장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 짜장, 그 유니란 말이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원래 육이거든요. 육이 고기 육자고요. 이가 진흙 이자예요. 그래서 원래 그 고기를 진흙처럼 잘게 다졌다라고 해서 그 육이가 유니짜장으로 발음이 된 거죠. 아~ 그래서 요새 많이 이제 유니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지는 과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이 사람들이 많이 수고해야 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프리미엄 짜장이기도 하고 그만큼 더 손이 많이 가서 가격도 좀 비싸고 대신 더 그 원래 맛을 잘 살려냈기 때문에 맛은 더 좋고 그래서 약간 비싼 고급 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윤이라는 말이 육이에서 나왔다는 것도 네.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이해가 되네요. 네, 저도 만들면서 알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실제로 고기를 잘게 다져서 아주 이제 맛있게 만든다는 의미이신데 네. 실제 먹어보신 입장에서 맛있습니까? 저희 거니까 맛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맛있습니다. 그 맛의 비결 뭘까요? 유니 짜장이라는 게 결국은 다 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료를 일일이 다 다져가지고 각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을 그 뜨거운 불에서 확 뽑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 자체에 각 그 맛들이 잘 빠져나와서 그 맛이 잘 어우러지는
그 짜장이에요. 그래서 비벼지기도 잘 비벼지고 또 맛도 그 천연의 맛들이 골고루 잘 어우러지니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짜장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먹어볼 수 있을까요? 드릴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음식을 만드실 때 네. 나는 이것만은 절대 양보하지 못해.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네. 이것만은 내가 꼭 지켜야 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념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좀 단순한데요. 그냥 너무 분명해요. 이것도 흔한 말이지만 제가 먹을 거고 우리 애를 먹일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유닛 짜장이 나오게 된 것도 결국 짜장면을 좋아하고 그런 자극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너무 그걸 많이 먹으니까 계속 그렇게 먹다가는 건강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 그 식습관 중에 너무 자극에 많이 노출이 되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더 센 자극을 찾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들은 모르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안 좋은 몸의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또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세상에 맛있고 좋은 게 정말 많은데 꼭 단맛, 짠맛, 매운맛 그 맛밖에 모른 채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 너무 불쌍한 일이죠. 아이들에게도 네. 한 사람의 사람, 인간으로서 다양한 음식의 맛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 재료가 가진 좋은 특징들을 잘 살려서 잘 어우러지게 만드는 음식. 저는 그게 되게 건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싶은 거죠. 사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한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하는 게 기본 마음일 텐데 네. 그런 마음으로 대하신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실제로 이 음식을 맛본 자녀분 또는 자녀의 친구분들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실은 좀 웃기는 말인데 저희 매장에서 짜장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저희 매장이 너무 바쁘고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못 먹게 해요. 아. 너는 바쁘니까 먹고 싶으면 포장해 가지고 와서 집에서 먹어라. 그러니까 애가 저한테 우리 집이 짜장면 가게를 하는데 나는 왜 짜장면 가게에서 짜장을 못 먹냐. 맨날 집에 갖고 와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근데 하도 이제 짜장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애는 잘 안 먹으려고 생각하고 이제 질린 거예요.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애는. 근데 제가 이 유닛 짜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엄마 짜장 만들었으니까 먹어 하니까 그냥 애가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때? 그랬더니 똑같은 짜장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됐다. 그랬으면 성공했네. 왜냐면은 제가 만든 짜장은 설탕이랑 조미료를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재료를 왕창 넣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애가 딱 먹더니 똑같은데? 뭐가 다르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설탕하고 조미료 안 들었는데? 설탕과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전혀 안 넣었어요. 그런데 그런 맛이 나올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성격이 팔자라고 제가 고생을 사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많이 잘 넣으면 맛있어요. 이제 원가 생각해야 되니까 안 되고 또 사람이 그만큼 노동 일이 많아지니까 힘들어서 안 하게 되고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어서 한번 그 맛을 보면 다른 것을 못 먹게 돼요.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주는 그 음식의 맛, 그 속 편함을 경험하고 나면 굳이 억지스럽게 그 인위적인 맛을 먹지 않아도 그게 생각나는 거죠. 설탕과 조미료를 전혀 넣지 않았는데도 딱 먹었는데 그냥 짜장이네? 라고 느낀다고 하는 것이 목표이신 거네요. 네, 왜냐면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건강한데 맛없는 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예전에 많이 어린 애들이 하는 얘기 중에 이제 저희 조카 아이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발 나는 건강하지 않아도 되니까 맛있는 걸 먹고 싶어. 엄마 건강한 것 좀 그만해줘.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맛있겠다 그러면 애들이 안 먹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표시가 아예 안 나게 정말 건강한데 모든 음식은 맛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맛이 없으면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도 맛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맛이 없으면
다이어트 음식을 먹고 맛이 없으면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나의 허기를 채워줄 때까지 계속해서 맛있는 걸 찾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다가 더 많이 먹어요. 그렇군요. 맛있는 걸 못 먹으니까. 그래서 더 살이 쪄요.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이 정말 맛있어야 돼요. 이야기가 딴 데로 가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지금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건강하다는 것과 맛을 두 가지를 네.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걸 지금 네. 느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트리니티에서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네. 기존에 쓰지 않던 방법, 네. 즉 설탕과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네. 그거를 이루 만들어냈다. 네. 이 말씀이신 거라면 네, 네. 굉장히 듣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호기심이 가는 내용이에요. 네,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유니 짜장은 그렇다고 하고요. 네. 혹시 유니 짜장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유니 짜장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이 하도 맛있다고 하니까 그 잘 아는 사람 중에 자기는 채식주의자인데 나는 이 짜장을 못 먹는다. 그래서 이왕이면 채식 짜장도 만들어 줘라 이렇게 부탁. 채식 짜장이요? 네. 채식이라 하면 채소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와, 그거 진짜 쉽지 않았어요. 채식짜장이 채소만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고기에 익숙한 맛에 그 빈맛이 있어요. 그 빈맛을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채식짜장의 빈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채소를 끓이고 뭔가 다른 것들 막 버섯도 넣고 막 이것저것 넣고 해서 이렇게 물을 따로 끓였어요. 네. 그래서 짜장을 만들 때 그걸로 물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만드니까 맛있는 거예요. 저는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채식짜장이 더 맛있어요. 그 고기의 빈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맛이 있었다는 네. 건가요? 그래서 리뷰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왜 고기가 없는 짜장인가요? 라는 게 있어요. 약간 사기 같은가요? 네, 사기는 아닌데 평소에 저희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좀 깜짝 놀라는 표정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 찾아오시는 분들 또는 이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 입에서 네. 채식짜장이 고기가 없다는 거를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건가요? 테스트할 때는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면서 채식짜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시기를 자기는 고기파인데 나한테 왜 채식짜장을 먹어보라고 하냐. 네. 그러니까 일단 먹어보세요. 먹어보시고 어떤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고기 넣고만 왜 고기를 안 넣었다고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고기가 없는데도 고기를 네. 넣었다고 느낄 정도로 네. 맛을 빈틈을 채우는 거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나 사기치는 사람 같은데. 아니, 그런데 채소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뭐 음식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그게 정말 가능해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먹어보신 분들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어떠신 건가요? 저도 무슨 이걸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제가 하면서 먹다 보니까 손님들도 똑같이 얘기를 해주시고 드셔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주 단순한 거가 돼요. 뭐냐면 결국 넣어야 할 걸 충분하게 잘 넣고 넣지 않아야 될 건 빼고 원래 만들어야 되는 그 맛의 음식에 최대한 충실하게 근데 거기에 다른 어떤 트릭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데서 이렇게 제작하거나 만드는 것들은 보면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얘기할 때 말하는 거는 조미료는 맛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노동을 도와준다라고 제가 말을 해요. 왜냐하면 조미료 한 숟가락 넣으면 끝나는 거를 저희는 일일이 고기를 다져야 하고 그다음에 설탕 한 숟가락 넣어야 되는 거를 양파를 막 한 15kg씩 망을 다 까고 다져야 돼요. 그러니 그 까면서 울고 다지면서 울고 그 힘든 과정들을 굳이 사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음식이에요. 그렇군요. 엄마는 내 아이에게 먹일 때 쉽게 먹이지 않아요. 그렇군요. 이게 왜냐면 귀찮아도 이제 까서 다듬고 하는 과정들을 기꺼이 하는 거죠. 엄마니까. 근데 식당에서 그걸 요청하는 건 정말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레시피를 알려줄 수도 있다 나는. 너무 간단해서. 근데
아마 귀찮아서 못 해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그렇게 해먹어야 되는 그 수고를 덜은 거지 네네. 특별한 비법을 넣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 비법이 없는 게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어쩌면 체력훈련하는 게 음식점 이걸 계속 오래 하기 위해서는 체력훈련하는 쪽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럴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조미료에 대한 정의를 참 멋지게 말씀해 주셨네요. 조미료는 맛을 도와주는 것보다 오히려 노동을 네. 도와주는 거다. 네. 아, 이런 말씀은 참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 너무 멋져서. 자, 말씀하신 대로 유니짜장과 채식짜장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혹시 아직은 비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준비하고 계시는 또 다른 메뉴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짜장을 만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짜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최근에 또 제가 관심을 가진 게 젊은 친구들이 단백질을 엄청 그 목숨 걸고 먹고 있어요. 아, 단백질이요? 네, 저희 직원분들도 단백질을 먹고 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고 너무 놀란 게 불쌍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없는 단백질을 아무리 몸에 좋아도 그렇지 이걸 어떻게 먹지? 이게 제가 걱정이 될 지경인 정말.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단백질이 꼭 그렇게 먹어야 된다면 짜장에다가 고기 왕창 넣고 만들면 되지. 그래가지고 정말 짜장에다가 아주 단순무식하게 고기를 왕창 많이 넣죠. 그래서 단백질 짜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개발을 하면서 그걸 이제 한번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더니 그 짐에서 네. 그 피트니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훈련하시는 트레이너분들이 바로 좋아요가 막 달려서 따라오시더라고요.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네, 거죠. 네. 그 단백질을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 단백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몰랐다가 알게 된 사실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 건강 때문에 단백질이 좀 많이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유니짜장처럼 잘게 다져서 드리면 그분들이 먹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최초의 출발지가 그 노숙자분들, 취약계층을 돕는 그 기관이랑 함께 이걸 시작하게 됐는데 그 거리에 계신 노숙자 선생님들이 거의 다 당뇨병이 있어요. 그분들이 식사도 불규칙적이고 어쩌다가 한번 먹고 한번 먹은 술 많이 먹고 이제 안 좋은 것만 온갖 걸 다 먹으니까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거의 그냥 달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 환자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드실 수 있도록 당뇨 짜장을 또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당뇨 짜장을 또 만들었죠. 네. 자 그러면 유니 짜장과 채식 짜장은 지금 현재도 많이 알고 계시고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단백질 짜장과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네. 짜장은 지금 개발 중이시다. 네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짜장 얘기를 하다 보니 짜장이 먹고 싶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좀 그렇고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제가 할 거고요. 네. 네, 지금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와 상품을 좀 들어봤는데 네.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 짜장면이 가지는 의미, 맛보다 오히려 건강 더 중요했을 텐데 네.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네. 또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 김지영 이사장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가장 중요한 음식, 네, 그 음식에 들어간 철학, 그 신념이 아주 올곧게 저한테 전달이 됐고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서민열전,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함께 들어보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점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 김지영 이사장의 말씀 들으면서 건강과 맛을 함께 추구하는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부 순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민열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짜장 좋아해? 아니 그럼 뭐 좋아해? 짬뽕! 방금 흘러나온 노래 잘 들으셨는지요? 네, 루이스의 중화반전. 아주 신나고 경쾌한 음악, 오늘 대화의 주제와 아주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노래 들으셨나요? 네. 네, 어떠셨어요, 기분은? 짜장면 먹으러 가요. 아, 네. 아주 절묘한 멘트를. 네. 네, 처음에 말씀 나눌 때와 지금 두 번째 말씀 나눌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짜장을 과연 사람들이 좋아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인 짜장은 누구나 먹을 수 있지만 유니 짜장과 채식 짜장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알고 찾아가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지?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닛 짜장하고 채식 짜장은 현재 저희가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문하셔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오셔서 벚꽃 많이 피고 예쁘고 길게 예쁘니까 옆에서 운동도 하시고 와서 식사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마침 지금이 벚꽃 피고 지는 이런 시기인데 네네. 지금 거길 방문하면 아주 금상첨화이겠군요. 네, 그리고 그 불광천길 따라서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운동 시설도 잘 돼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산책하시고 또 예쁜 커피숍도 많으니까 차도 한잔 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면 서대문구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 발전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네. 네. 서대문 방송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짜장에 관한 그런 얘기와 또 지금까지 지내오셨던 얘기들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시면서 정말 다른 분한테 자랑하고 싶은 일 또는 난 참 이게 행복했어 라고 하는 행복했던 일 그리고 의미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뿌듯한 일도 있었을 거고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좀 막연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참 자랑하고 싶거나 행복했던 일, 뿌듯했고 의미 있던 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는 원래 오프라인 매장만 1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이라는 것도 잘 몰랐고 특별히 SNS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 세대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서 그 협동조합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젊은 친구들의 비즈니스 창업이나 그 사회에 복귀하게 될 때 그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 세상은 온라인 시장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쪽 시장이 다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걸 모른 채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짜장은 그냥 만들어서 매장에서 파는 것만 할 줄 알았다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든 온라인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엄두가 나질 않았죠. 일단은 제가 온라인 소비자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파는 건지도 모르죠. 근데 그럴 즈음에 그 서울시에서 하는 그 지원 사업에 이제 이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써서 냈는데 저희가 된 거예요. 2021년에. 네. 그래서 됐는데 그때 그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때 처음 나온 게 이 빼빼 유닛 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반 짜장을 팔았고 그때 이제 한참 그 키토식이라는 게 젊은 친구들에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엄청나게 많이 히트를 칠 때 네. 설탕과 조미료를 빼면 칼로리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런 짜장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온라인 시장 진출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다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짜장 소스도 개발하고 그걸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펀딩이 뭔지도 몰랐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한 3-4개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한테 이렇게 다 뿌렸죠. 네. 내가 이걸 했어. 근데 아무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제 또래들은.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그때 혼자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 나는 그래도 이걸 해냈다. 나는 약간 젊은 애들 속에 약간 끼어 있어도 되겠다. 혼자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내가 약간 젊어진 듯한 느낌.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배우고 정말 어렵게 안 한다는 말 두 번이나 하면서 했는데 그때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에 처음에 진출했던 이 제품이 1,000만 원을 넘게 판 거예요. 천만 원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목표 금액을 50만 원 잡았거든요. 5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매출 올리셨다고요? 네, 저는 50만 원만 팔아도 성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1,000만 원이 넘게 팔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그 지원 사업했던 여러 사업체 중에 저희가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나가서 또
어떻게 1등하게 됐는가 사례 발표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유튜브 생중계하는 걸 또 저희 아이들이 보게 된 거죠. 저는 완전히 정말 신세대 엄마가 된 거죠. 스파가 되신 거네요. 네. 짜장 소스 하나로 제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근데 고생은 정말 많이 했지만 약간 그 새로운 걸 배우고 네. 또 젊은 친구들에게 온라인 시장이 어떻게 나가면 되는지 이런 걸 저도 좀 알아야 말귀라도 좀 알아듣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배워서 가르쳐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게 됐고 그다음에 뭐 다른 플랫폼에도 나가는 기회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신감도 더 많이 회복했고 그래서 친구들이랑 젊은 저희가 아무래도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해맑게 아무것도 난 몰라요 하고 앉아있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에선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오프라인에서 16년 동안 하시다가 네. 전혀 몰랐던 온라인에 빠지신 예, 그게 얼마 안 됐, 시간적으로 얼마 안 됐었을 것 같은데 얼마 안 됐죠. 이제 한 2년, 3년 차한 거죠. 네. 그 2, 3년 동안에 온라인을 알게 되신 이후에 네.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가장 큰 것은 역시 젊은 청년들, 젊은 층의 어떤 기회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 동기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인 가치 내지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어떤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는 처음에 출발할 때 무조건 그 취약계층 청년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 그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들이고 그 청년들이 건강하게 잘 서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청년들이 고생하고 있고 희망도 없고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도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많고 이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맞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건 좀 도와주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자. 니네 문제니까 니네 살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결국 기성세대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친구들이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발전시켜 나가는데 본인들이 기꺼이 그 열정을 던질 수 있는 그 꿈을 저희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리드 패밀리 협동조합에서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이 할 수 있고 너희들이 사는 세상에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꿈을 너희들이 찾아라. 그걸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친구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듣고 있는 거가 엄청 저에게 큰 저에게도 삶의 에너지가 되고 또 제가 좀 덜 미안하고 친구들에게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온라인에 진출을 해 있긴 하지만 이 오프라인 매장도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실패했던 청년들 혹은 이렇게 길에 나앉았던 청년들 그래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싶지만 쉽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야기도 시키고 결국 그렇게 사회 밖으로 튕겨나갔다라는 거는 관계가 깨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또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로 함께 이렇게 좋은 방법도 찾을 수 있고 혹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도 좀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이 회복돼서 가는 걸 보는 것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네. 대부분 청년들인가요? 네, 다 청년들이에요. 네, 그러면 그들과 함께 공동체, 공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 함께하는 정도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진 공동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궁금한 것이 식당을 운영하고 음식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데 네. 이게 과연 공동체로서 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노동에 그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사실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이겨내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거는 저희도 여전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많은 청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되게 직장 생활을 해요. 그 직장 네.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10시간, 12시간 뭐 이렇게 워라밸 말은 좋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장도 정말 많지 않고 되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긴 한데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약간 사람의 존재 자체가 효용 가치 혹은 약간 사람도 가성비로 약간 평가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 젊은 청년들은 가성비가 참 좋죠. 열정 좋고 체력도 좋고 열심히도 하고 그러니까 하지만 꿈이나 다른 것들이 없이 그냥 그렇게 쓰는 거는 저는 남용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직장에서 이런 기회를 잃어서 실패했던 친구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효용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언제고 다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쟤는 뭘 시키는데 안 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할 때 정말 고민이 많은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노동을 얘들한테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거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동일하게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먹여주고 그 비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해내지 못할지라도 그 시간을 약속을 지키고 그걸 해내면 여전히 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죠. 그걸 계속 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인건비 비율이 되게 높은데 보통 한 사람이 해내는 일보다 한 사람이 와서 냅킨 하나만 접는데 3시간, 4시간씩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그냥 해봐라. 그리고 걔들을 쳐내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도록 하니까 이 일에 처음부터 같이 뜻을 했던 게 저희가 함께 했던 그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은 뜻을 가지고 하면 막 잘 될 줄 알고 이랬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 저희가 2022년에 닫으려고 했었어요. 더 이상 월급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제. 그래서 그때 사람을 잘 잘라야 되나 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 아 이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걸 빨리 끝내고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 안 하고 싶다. 나도 좀 쉬어야겠다. 안 하려고 했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조합에 같이 하시던 그 의사 선생님이 상을 받게 된 거예요. 상이요? 네. 그 선생님이 노숙인의 슈바이처라고 노숙인 진료를 무료로 너무 평생을 하신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한 걸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상금이 몇 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상금이 들어왔을 때 전 정말 울고 싶었어요. 더 해야 되니까. 저는 돈이 떨어지면 빨리 그만두고 싶었는데 돈이 들어왔고 그래서 결국 또 하게 됐고 또 하게 돼서 아 빨리빨리 이 돈을 써야겠다. 애들을 데려다 빨리빨리 일을 시키고 빨리빨리 주고 다 끝내야지 했는데 그 뒤에 상을 또 받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요? 그래서 그 돈이 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빨리 끝나는 방법은 상을 안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네. 계속 상을 받으시는 거는 좋아할 일인가요? 어떤가요? 모르겠어요. 네. 애들에게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본인한테는 저도 좋아해야겠죠. 근데 표정은 되게 좋으시거든요. 네. 좋아하는 게 맞죠. 좋아해야 되죠. 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이 참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그리고 뭐 말씀으로는 표현을 잘 못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그 마음의 아픔이 그리고 힘든 일이 있었는지 가늠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힘, 그 에너지 원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이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원천,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협동조합에서 같이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냥 혼자 생각으로 만약 하는 일이라면 조금 하다가 아우 난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전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다행인 건 모두 다 동시에 못하겠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해보자는 사람이 늘 한 명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 이어지긴 해요. 이게 참 모두 다 동시에 딱 안 하겠다. 그러면 그때가 아마 문을 닫는 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이러니까 마치 목표가 문 닫는 것 같긴 한데 네. 그건 아닌데. 하지만 문은 닫힐 때 또 열립니다. 아, 네? 네네. 문은 닫히고 열리고. 그런 무서운 얘기를 계속 하시면. 네. 네. 문은 닫히고 열리는 것이 원래 역할이기 때문에. 네. 네네. 아, 의미 있는 말씀이십니다. 혼자는 못하겠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모두가 다 동시에 못하겠다고 하진 않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아마도 제가 생각에는 상을 계속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 네. 네. 뭐라도 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나누고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시간 동안에도, 이 시간 동안에도 네. 계속 머릿속에는 네. 그 청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같이 힘내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이 말을 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었는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많은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정말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SNS 소통이 마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정말로 직접 만나서 부딪히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상처도 받고 물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게 또 자라기도 하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더욱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훨씬 이렇게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많은데 요즘 제가 만나는 청년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보여지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로 막 뭔가를 막 자랑하고 막 보여주고 이런 게 뭐 인증샷 올리고 막 이런 게 마치 그렇게 하는 것만 자기가 되게 존재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그걸 하지 못하는 나는 되게 뭔가 실패한 사람 같고 루저 같고 이런 느낌을 만약 많은 친구들이 갖고 있다면 저는 그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저도 물론 그걸 통해서 친구들을 만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건 하나의 매개인 거고 그게 다가 아니다. 오프라인에서 실제 만나는 너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 너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들을도 연습하고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 그런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렇게 만나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면 제가 있을 때는 꼭 만나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 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문은 역시 두드려야 할 역할이고요. 네. 열리고 닫혀야 되는 게 역할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올곧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 김지영 이사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동그라미, 공생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민열전, 평범한 소시민의 삶의 모습을 함께 얘기 나눈 시간이고요. 저는 진행자 5시 20분입니다. 제가 5시 20분인 이유는 매일 아침 5시 20분에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고요. 예명으로 이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트리니티 패밀리 협동조합 김지영 이사장 말씀해 주신 내용 우리 모두 함께 새기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